이댕댕님, 이댕댕님은 천연가죽 축구화는 고무칩 대신 모래가 섞인 인조나디에서 신으면 어퍼 가죽이 안 좋을까요? 사용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상글을 안 신을 순 없잖아요. 아깝게 상글은 무조건 신어줘야죠. 수줍을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신기 위해서 상글을 신어야죠. 자, 근데 모래에 있는 구장에 가면 이 가죽이 어떻게 데미지를 받느냐 하는 건데, 물론 첫 번째는 이 맨땅이기 때문에 이제 발을 깊숙이 넣게 되면 당연히 이 앞쪽 끝부분들이 가죽이 이제 벗겨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까지는, 소위 말해서 까지는 경향성들이 커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죽에 이제 어떤 형태든 모래가 붙게 돼요. 미세하게 모래 입자들이. 모래 입자가 붙으면 그 모래 입자가 여기만 붙는 게 아니라 공에도 붙죠. 그 공에도 붙어 있는 모래 입자와 여기 붙어 있는 모래 입자가 서로 비비거나 하면서 공을 차거나 드리블하거나 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면 가죽 표면이 이제 벗겨지죠. 그 벗겨지는 예를 한번, 그러니까 마찰이 이루어지면 원래는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원래 까맣던 부분들이 마찰에 의해서 오랜 시간 거쳐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연 가죽인 게 이제 소가죽 같이 그런 것들은 조금 약하게 나지만 캥거루 가죽은 그래도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맨 땅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구멍이 여기 뻥 뚫려서 못 신는다 이런 것도 없고, 구멍이 사실 뚫려도 신을 수는 있어요.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뿐이고, 뭐 가끔 이제 뭐죠, 발가락이 튀어나오거나 이랬으니까 하지만, 구멍이 뚫렸기도 통풍성이 좋겠죠. 이제 리얼 통풍성이 확보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으시라는 거고, 왁스칠을 그래서 맨땅에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조잔디인데도 막 모래 같은 거 많으신 분들한테 이 천연가죽에 제가 왜 사실 손질을 하면 좋긴 한데 왁스 같은 걸 과하게 칠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왁스를 칠하면 먼지의 흡착성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 약간의 기름 성분들이 있으면 먼지들이 많이 달라붙죠. 그러면 더 빨리 마찰에 의해서, 모래 입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작은 동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표면을 미세하게 갉아먹는다. 그래서 조심하시라, 왁스 같은 거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